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가지신 분은 이 책을 펴놓고 같이 공부하시면 아주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다음에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책은 이 책을 갖다 놓고 보셔도 쉽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고속도로 등에 있어서의 운전에 관한 파트를 펴주시기 바라며, 먼저 고속도로에서 통행 구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갓길 통행 금지, 고속도로는 주행할 때 통행할 수 있는 주행차로, 앞지르기 할 때 통행할 수 있는 앞지르기 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행할 때는 주행차로로 통행을 하고 앞지르고자 할 때는 앞지르기 차로로 통행하시면 됩니다. 단 도로 우측 부분에 보면 갓길이 있는데 이 갓길은 통행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잘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속도로 차로에 따른 통행 기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는 편도 2차로 고속도로가 있고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 통행할 때는 앞지르기 하는 경우,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다음에 차량 통행 증가 등으로 도로 상황이 부득이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앞지르기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다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 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편도 1차로에서는 앞지르기 하려는 승용 자동차 및 앞지르기 하려는 경형,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 이러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고요.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고속도로 상황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하는 경우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가 있다.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나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측 차로, 오른쪽 차로가 되겠죠.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런 것들이 바로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주행시, 고속도로 주행시 주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는 100m 이상, 고속도로 운행 중 유턴 사유가 생겼을 때는 다음 인터체인지에서 유턴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시 강풍이 불 때는 핸들을 꼭 잡고 속도를 감속시켜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으로 하이패스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목적지 요금소에서 정산 담당자에게 진입한 장소를 설명하고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고장 조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장 시 고장차의 후방, 고장차의 후방으로부터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 삼각대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야간 고장 시, 야간에 운전하다 고장이 나게 되면 전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섬광 신호, 전기제동 또는 불꽃 신호를 고장차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간 운행할 때에 고장이 났을 때 고장 조치 방법 중 맞는 것은 하면은 가장 이 전방 500m 지점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이 500m를 꼭 신경 써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운전면허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운전면허증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제 면허증인데요. 저는 일찍 내서 연조가 깊습니다. 잘 공부하셔서 시험 잘 보시고 이 면허증을 꼭 따시기 바랍니다. 자, 운전면허 제도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운전면허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대형 면허가 있고 운전 면허는 보통 면허가 있고 소형 면허가 있고 특수 면허가 있습니다. 근데 대형 면허는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 자동차. 다음에 건설 기계. 건설 기계는 과학의 중장비라고 했습니다. 건설 기계는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 안전기,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 다음에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이런 차들이 바로 대형 면허가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통 면허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종 보통 면허입니다.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 예, 15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 자주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15명 숫자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종 보통 면허로 승차 정원 몇 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가 하면은 12명, 15명, 18명, 20명 이렇게 되면 정답은 15명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이것도 마찬가지로 12톤이라는 숫자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보통 면허로 적재 중량 몇 톤까지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을까 하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10톤, 12톤, 15톤, 20톤 하면 12톤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험 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첫 문제 중에서 어느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문제는 꼭 자주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다음에 건설기계. 다음에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예,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일종 소형 면허를 보겠습니다. 소형 면허는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수 면허는 대형 견인차가 있고 소형 견인차가 있고 군한차가 있습니다. 대형 견인차는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다음에 소형 견인차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다음에 제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다음에 군한차는 군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이렇게 면허 제도상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따면은 바로 여기에 맞는 차를 운전해야 됩니다. 여기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거죠. 네. 다음에 제2종 면허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종 면허는 보통 면허가 있고 소형 면허가 있고 운동기 장치 자전기와 면허가 있습니다. 네. 제2종 면허 중에서 보통 면허는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자, 이 10명이라는 숫자에 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제2종 보통 면허로 승차정원 몇 명까지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가? 그러면 10명입니다. 10명. 그다음에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예, 마찬가지로 이 4톤에 좀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2종 보통 면허로 적재중량이 몇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가? 그러면 1톤, 2톤, 3톤, 4톤 하면 4톤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네, 군한차 등은 일종 대형 면허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런 것들이 바로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을 할 수가 있다. 다음에 소형 면허는 이륜 자동차,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래서 이륜 자동차의 측차부는 뭔가 옆에 달려있는 그런 경찰용, 혹시 보면은 간혹 그런 차가 있는데 사람을 타고 갈 수 있는 측차부가 포함된 이것도 이륜 자동차에 해당이 돼서 소형 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만 운전할 수가 있다. 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은 참고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사람, 결격사유. 자, 운전면허 받을 수 없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세 미만의 사람,
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6세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미만입니다. 이하 미만에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음에 신체장애로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 다음에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음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제1종 대형 면허 또는 1종 특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이거나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운전 면허를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에 일정 기간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바로 직전에 보신 거는 전혀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반해서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 추취, 약물 복용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 무면허, 주치운전, 약물 복용 운전은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위험행위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경우죠. 이렇게 하고 도주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5년간 운전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4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위에 방금 얘기한 내용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사상사고 발생 후 도주하에 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음에 3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주치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 주치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무면허 운전 또는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취득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음에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음주운전, 누산, 벌점 초과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이런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1년에서 5년까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운전면허 시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형면허, 특수면허, 응시자격은 19세 이상, 1종이나 2종 보통면허 소지자로서 운전 경력 1년 이상입니다. 예, 1종 보통면허 시험 문제집이 있고 다음에 2종 보통면허 시험 문제집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책을 잘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응시 원서 유효기간은 최초 필기시험일부터 1년,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 학과시험 합격시험 합격 기준은 사지선대형 40문항 출제입니다. 100점 만점에 1종은 70점 이상, 1종은 70점 이상, 다음에 제2종은 60점 이상, 다음에 운동기 시험은 60점 이상, 다음 기능시험 합격 기준은 시험 항목별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 방식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 됩니다. 다음 도로주행의 시험 합격 기준은 시험 항목별 도로주행시험 채점표에 의거한 감점 방식으로 제1종 및 제2종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시면 합격합니다. 도로주행시험이나 혹은 장례 코스시험 기준 여러분 책에 보면 안에 바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 3일 경과되지 않으면 재응시할 수 없다. 3일이란 기일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면허증 등 면허증의 발급은 합격일로부터 시험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면허증을 발급한 때부터 면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면허증의 재발급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때에 재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면허증 발급 합격일부터 30일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가 참 시험에 맞추기도 어렵지만은 쉬운 게 또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 달입니다. 한 달. 면허증 발급은 한 달이다 계산하시고 30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면허증 갱신 기간과 정기 적성 검사. 최초 면허증 갱신 기간은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가 넘는 사람은 3년입니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3년. 이렇게 해서 1월 1일부터 계산해서 12월 31일까지 갱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이후의 갱신 기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년인데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게 3년. 바로 윗부분과 똑같은 상태니까 한번 더 자세히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기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제 면허가 1종 대형입니다. 다음에 2종 보통 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다음에 교통안전교육 또는 적성검사 불합격자 등 운전면허 갱신 불가. 다음에 국제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1년입니다. 외국에서 받은 사람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니까 틀리지 않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부일로부터 1년, 외국에서 받은 사람은 입국일로부터 1년. 헷갈리기 쉬우니까 완전히 구분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면허증에 기재된 차종입니다. 단, 국제운전면허는 사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인데 상당히 참 중요한 사항이니까 제가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취소 처분 기준. 면허증을 땄는데, 취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 0.03입니다. 이상에서 운전 중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은 면허증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술을 먹고 자동차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술에 만취된 상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할 때, 술 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 두 가지 꼭 외워두십시오. 이건 뭐 방법 없습니다. 언제 나오든 시험 문제 나오게 돼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와 측정이 불허한 사람이 다시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술 취한 상태 알코올 혈중 농도는 0.03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술에 취한 상태 측정이 불응할 때 술에 취했는데 경찰관이나 기타 사람이 측정이 불응하게 되면은 형사입건입니다. 면허 취소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때, 빌려준 때, 단 도난되거나 분실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음에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다음에 약물, 마약이나 대마 등이 되겠습니다.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다음에 공동 위험 행위 구속된 때, 이럴 때는 면허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난폭 운전으로 구속된 때. 그 다음에 정기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이 1년 경과된 때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1년이 또 받질 않았어요. 또 적성검사를 받았는데 불합격됐습니다. 그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시 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이 경과된 때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행위 허위 부장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할 때, 보복운전도 해당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단속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해 폭행한 때 형사에 건댑니다. 다음 연습 면허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바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벌점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예, 벌점 누산 점수가 많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지처분 기준, 예, 정지처분 기준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중 맞는 거, 틀리는 거 꼭 한두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도 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 정지처분 기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다음에 0.08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보복운전 등을 입건된 때 적응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속도 위반 60km 초과 시, 예, 시고 속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단체 소속 또는 다수인 포함 경찰 공무원의 3회 이상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 위험 행위로 형사 입건된 때, 다음에 난폭 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때, 다음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거는 단체 소속 또는 다수인을 포함합니다. 경찰 공무원의 3회 이상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냐고 운전할 때, 다음에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일곱 번째, 출석 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 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 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이럴 때는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속도 위반, 40km 초과 60km 이하. 다음 열 번째, 철길 건너목 통과 방법 위반.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다음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또는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질문에 불응한 때. 다음에 14번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15번째, 속도 위반 20km 초과 40km 이하. 다음에 15번째 보겠습니다. 속도 위반.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제한속도 20km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 16번째,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위반. 다음에 16번째,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17번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위반. 다음에 운전 중 영상장치 시청 또는 조작 위반. 18번째, 운행 기록계 미설치 차량 운전 금지 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번째 보겠습니다. 통행 구분 위반, 보도를 침범한다거나 횡단 방법 위반. 다음에 21번째, 지정차로 통행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 변경 포함합니다. 22번째, 일반 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23번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방법 위반 포함합니다. 다음에 24번째, 앞지르기 방법 위반. 25번째,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정지선 위반 포함합니다. 다음에 26번째,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다음에 27번째, 안전운전 의무 위반. 다음에 28번째,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를 한 행위. 다음에 30번째, 돌, 유리병, 쇳조각 등을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31번째,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바깥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31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야기 시 벌점 기준입니다.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벌점을 받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적피해 교통사고입니다.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 발생 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대. 중상 1명마다 15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다음에 경상 1명마다 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교통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교통사고. 예, 교통사고 야기 시 벌점 기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야기 도주하면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음에 음주 측정 거부 및 난폭 운전, 보복 운전 시 구속 시는 역시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다음에 단속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면허 취소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0.08 미만은 100점. 속도 40km 초과, 20km 이하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버스 전용차로 운전면허증 제시반 30점. 지금 먼저 아까 해준 거를 제가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속도 20km 초과, 40km 이하 신호 지시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지금 제가 별도로 참고로 드린 거는 시험에 자주 되는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다음에 범칙행위 및 범칙금 납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칙행위는 무엇을 범칙행위라고 하는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이것을 범칙행위라고 합니다. 이 범칙자는 범칙행위자 중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범칙자인가?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사람, 운전자,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이 두 파트는 범칙행위자 중 범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범칙금 1차 납부 기한은 10일 이내. 10일 이내 범칙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숫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1차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 7일, 10일, 12일, 15일 하면 10일입니다. 다음 범칙금 2차 납부 기간에 추가 가산 금액은 100분의 20.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범칙금 2차 납부 기간에 추가 가산 금액은 얼마를 더한 금액을 내야 되는가? 100분의 20입니다. 범칙금을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는 즉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결 심판을. 예, 주요 범칙 금액표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수시로 도로교통법령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서 금액이 자주 변경되기도 하니까 현재 나와 있고 완전 개정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범칙 금액표를 책을 보시고 참고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태료 부과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 납부 의무자는 위반한 차의 차주, 즉 자동차 소유자, 사용자, 고용주가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 납부는 즉 자동차 소유자가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를 통해 가다가 무단 단속 장비에 단속되면 과태료 9만 원,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3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일반 차량이 주차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아주 중요해서 제가 별도로 체크해서 여러분들 설명하니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입니다. 교통사고 시에는 맨 먼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한다. 사상자는 성명,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즉시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찰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하여
해서 운전자는 사상적 그것부터 뭔지 안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시 맞는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라 그럽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는 맨 먼저 경찰 공무원에게 신고한다. 두 번째,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세 번째, 즉시 정체 사상자를 구호한다. 그 사상자를 구호한다가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 요령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 장소죠.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다음에 송기한 물건 및 송괴 정도.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차자로 하여금 조치 또는 신고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 특례입니다. 다음에 응급구호조치. 인공호흡을 실시는 호흡은 없으나 맥박이 있을 때는 재빨리 인공호흡 실시를 해야 되겠고, 심폐소생술 실시는 호흡과 맥박이 둘 다 없을 때 하는 거고,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기도학보,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여기 이 순서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심폐소생술의 순서를 맞는 것은 하면은 기도학보,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그러니까 막 뒤섞어 놓고선 기도학보,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요 세 순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지혈법. 직접 압박 지혈법. 출혈이 심하지 않을 때 출혈 부위를 직접 거제나 손수건 등으로 압박해서 지혈하는 방법. 간접 압박 지혈법.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심장에 가까운 부위 동맥을 압박해서 지혈하는 방법. 출혈이 심할 때는 지혈대를 사용하여 지혈을 시키는 지혈대법.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의 특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상한 때, 이때는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 적용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종합보험에 꼭 들어주셔야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의하여도,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공소권이 있는 사고, 공소권이 있는 사고는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다음의 경우 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열거하는 곳에서 이때는 공소권이 있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사시킨 자, 사망사고죠. 공소권이 있는 겁니다.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남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자. 다음에 보험이 무효, 해지, 면책 규정 등 보험금 지급이 중지된 자. 다음에 네 번째, 다음 중요 12개 항목 위반으로 치상, 다치게 한 때입니다. 치상, 다치게 한 때, 사망자가 아닙니다. 신호 또는 안전표지 지시 위반으로 사상, 치상하게 한 때, 다치게 한 때. 두 번째,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 횡단, 유턴, 후진 위반으로 다치게 한 때. 다음에 제한속도 위반, 매시 20km 초과로 다치게 한 때. 네 번째,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다치게 한 때. 다음에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해서 사람을 치상하게 한 때. 다음에 여섯 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한 때. 다음에 무면허 운전, 효력정지 포함입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하는 거죠. 무면허 운전, 국제운전면허증 불소지, 소지하지 않을 때. 여덟 번째, 주치 및 약물 복용 운전. 아홉 번째, 보도 침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열 번째,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열한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상해 사고의 경우. 열두 번째,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화물, 자동차 화물을 실었을 때 떨어지지 않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공소권이 있는 사고는 사망사고입니다. 사망사고일 때는 가입이 되어 있어도 공소권이 있게 됩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에 해당되는 경우 최고속도 20km를 초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자동차 운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감각과 판단 능력. 운전할 때 사람의 감각이 있고 판단이 있거든요. 이 감각 판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운전할 때는 인지. 먼저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인지, 판단, 조작이 반복된다. 요 세 단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시점은 운전 중 한 곳만을 주시하지 말고 전방을 넓게 살피는 겁니다. 멀리 보고 가깝게 보고. 다음에 양쪽 옆을 항상 수시로 봐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셔야 되겠죠. 동체 시력, 눈의 동체 시력은 정지 시력에 비해 속도가 빠를수록 감퇴가 된다. 다음에 시야와 속도, 속도가 빠를수록 시야는 좁아지고 주시점도 저하된다. 다음에 암수능, 명수능을 보겠습니다. 밝은 곳으로 나올 때 터널에서 어두운 터널에서 밝은 곳으로 갑자기 나올 때 일시적으로 시야가 시력이 탁 저하됩니다. 이걸 명수능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암수능은 어두운 곳으로부터 들어갈 때 일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걸 암수능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현혹은 밤에 마주오는 차의 불빛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한순간 시력을 깜빡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현혹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경제운전은 경제속도는 일반도로에서 40km 고속도로는 80km 경제운전이라고 그럽니다. 이 속도가 다음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화물을 싣지 말고 충분한 사전 계획을 세워서 운전하면은 짧은 거리로 운전하면은 그만큼 연료를 절약할 수가 있겠죠. 다음 급발진, 급과속, 공회전을 피하고 속도에 따라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단계를 사용함으로써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에어컨 사용은 보통 연료 20% 이상 더 씁니다. 그래서 특히 오르막 올라갈 때 이럴 때는 에어컨을 끄는 것이 엔진의 부담도 덜 가고 연료도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차에 작용하는 물리적 힘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의 법칙인데요. 제동거리, 원심력, 충격력, 대략 속도의 2승에 비례해서 커진다. 속도가 200이면 400이 된다는 얘기죠. 긴 내리막길이나 급경사로에서의 안전운전 주행은 저속기어로 엔진 브레이크를 쓰면서 프리브레이크, 풋브레이크, 발로 쓰는 브레이크는 가능한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풋브레이크를 남용하면 엔진 자체는 계속 진행하다가 속도가 줄어들겠지만은 바로 패드나 자동차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패드나 디스크는 마찰열에 의해서 과열되게 돼가지고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이때 패드나 디스크 열을 받아서 과열돼서 마찰력이 떨어지는 것을 갖다가 페이퍼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브레이크 및 타이어의 이상현상 페이퍼록은 긴 내리막 등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남용하면 마찰열에 의해서 브레이크 액이 끌어올라 브레이크 파이프의 기프를 발생시켜서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찰열에 의해서. 다음에 그 그림은 원심력을 한번 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데요. 커브를 돌아갈 때 아주 빠른 속도로 과속으로 돌게 되면 자동차의 하중이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전복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를 돌 때는 핸들을 꼭 잡고 속도를 감속시켜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패드, 브레이크 페달을 과다 사용 시 마찰열이 브레이크 라이닝이 변화돼 브레이크 밀리거나 듣지 않게 되는 현상. 이걸 패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하이드로 프레이닝 현상, 즉 수막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물이 고인 장소. 나 심한 폭우가 떨어질 때 비가 올 때 고속 주행 시 타이어와 노면서의 물막이 생겨서 수상 스키를 타는 것 같이 타이어가 미끄러지게 됩니다. 이것을 수막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공기압을 넣고 운전을 해야 될 텐데 공기압이 적게 되면은
고속주행하면서 타이어 접지면이 쭈글쭈글하게 변형이 생기게 되죠. 이걸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가속되게 되면 타이어가 파손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공기압을 약 20% 더 주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특별한 상황에서 운전이 되겠습니다. 위험한 장소에서 운전, 오르막길에서 앞차가 일시 정지할 때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정지해라. 왜? 오르막 올라갈 때 출발이 늦으면 뒤로 흘러내려서 접촉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크니까 일반 평상시 평탄한 도로보다는 상대 오르막길에서 앞차가 정지할 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시기 바라고, 오르막길에서 정지 출발할 때 주체 브레이크나 보조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오르막과 같은 기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르막 아주 가파른 길을 올라갈 때는 1단 기어나 이렇게 구동력이 강한 기어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내리막길도 마찬가지로 오르막이 급하면 내리막도 급하게 되어 있으니까 올라갈 때 기어를 같이 쓰는 것이 안전하고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도로 모퉁이 커브길에서는 방금 설명했듯이 직선 부분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에 안전하게 서행으로 통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야간 운전, 시계와 속도, 시계는 앞에 보이는 각도죠. 야간은 시야의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물 발견이 늦고 속도감이 둔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감속 운전을 하는 것이 좋겠고, 대양차의 불빛과 시선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의 불빛 시선이 바로 상당히 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눈의 시선은 되도록 먼 곳에 두면서 장애물을 일찍 발견해가지고 대양차의 불빛에 현혹될 때는 시선을 약간 우측으로 돌리는 것도 아주 안전운전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악천후 운전. 비 오는 날은 비 올 때 시계, 창닫기가 작동 범위에 좁아져서 주의사항 판단이 잘 되지 않으므로 감속 운전하고 주의심 운전을 해야 됩니다. 눈, 비 등 미끄러운 길에서 정차할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충분히 속도를 줄인 다음에 풋 브레이크에서 타이어를, 바퀴를 정지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셔야 되겠습니다. 빙판길 주행 시 타이어 체인을 장착하거나 스노우 타이어를 사용하고 저속 주행하면서 충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빙판길에서 출발할 때는 2단 반크러치를 사용하는 것이 출발이 용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 등록, 다음에 변경 등록, 이전 등록, 마소 등록 네 가지가 있게 되는데, 신규 등록은 내가 새 차를 구입할 때 이것이 내 차라고 하는 소유권을 갖다가 등록하는 겁니다. 새차 구입 시 소유권 등록인데 10일 이내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변경 등록은 사용 본거지 등이 변경되었을 때 30일 이내, 이전 등록은 소유권이 변동되었을 때 남이 쓰던 차, 다른 사람의 소유자 차를 내 차로 바꿀 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나 증여는 20일, 상속은 6개월 이내 하셔야 됩니다. 마수 등록은 멸실, 폐차, 차량이 초과 시 이때는 1개월 내에 마수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문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규 등록은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5일, 15일, 15일, 5일, 10일, 15일, 20일. 그럼 10일이 되겠죠? 다음에 사용 본거지 등의 변경 시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변경 등록을 해야 할 때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10일, 20일, 30일, 40일. 30일이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저 숫자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자동차 검사. 자동차 정기 검사. 정기 검사는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유효기간 전후 31일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마다, 최초는 4년. 사업용 승용차는 1년마다, 최초는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소형화물은 1년마다. 이렇게 자동차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였을 때는 구조
경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시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해서 받는 검사는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구조 변경 검사입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금방 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예, 자동차 점검 및 고장 분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구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의 셰시, 차대가 되겠죠. 다음에 보디, 예, 몸체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서 하나의 자동차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동력 발생 장치, 엔진, 기관이라고 그러죠. 다음에 동력 발생 장치에 엔진 오일을 공급해서 기계의 마멸과 기계의 마모를 방지해주는 윤활 장치, 다음에 과열된 엔진을 냉각시켜주는 냉각 장치, 다음에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 공급 장치, 다음에 전기 장치, 다음에 동력을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바퀴까지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 다음에 조종 장치, 핸들이 되겠죠. 다음에 현가 장치, 타이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력 발생 장치 엔진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동력 발생 장치 엔진은 우리말로 기관이라고 그럽니다. 이 기관은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 에코가스 엔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연료와 가솔린이 되겠죠. 공기를 혼합해서 전기 불꽃에 의해서 폭발시켜서 동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이론적인 혼합비를 보면 연료 한 방울에 공기 15방울. 혼합이 돼서 실린더에다가 공급할 때 공급된 혼합가스는 피스톤으로 실린더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만약 압축된 상태에서 전기 점화 불꽃을 보내가지고 폭발시킬 때 쾅 하고 터지면은 폭발의 힘에 의해서 실린더 속에서 상사점과 하사압축, 즉 상하로 움직이는 피스톤이 폭발력이 움직임으로써 커넥팅 노드를 연결봉을 통해서 크랭크 샤프트를 돌려주면은 이 돌아가는 회전 동력이 바로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서 바퀴까지 전달됨으로써 바퀴가 돌아가면 그때 자동차는 도로 위에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엔진의 역할은 동력을 발생시키는 동력 발생 장치입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은 연료와 공기를 혼합가스를 만들어서 전기 불꽃에 의해서 폭발시켜 동력을 얻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디젤 엔진은 가솔린, 즉 연료로 공급 대신에 공기만을 흡입합니다. 공기만을 흡입해서 공기만을 압축시킨 다음에 이 공기가 압축될 때는 아주 뜨거운 연료 변했을 때 경유를 분사시켜서 자연 착화로 동력을 얻는 것이 바로 디젤 기관입니다. 에카 가스 엔진은 가솔린 엔진의 연료 장치를 그대로 개조해서 가솔린 대신 에카 석유가스, 즉 LPG를 연료로 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에카 가스 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동력 발생 장치는 어떻게 그러면은 공기와 혼합가스를 전기 불꽃에 의해서 폭발시켜 동력을 얻는가? 자, 여러분들 그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맨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분이 자동차 엔진에 있는 바로 연소실입니다. 실린더 연소실. 다음에 그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노란 색깔의 부품이 피스톤이고 이 피스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동력 연결봉 혹은 커넥팅 로드라고 부릅니다. 커넥팅 로드 하단부에 연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축을 크랭크 축 혹은 크랭크 샤프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간단히 동력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료와 공기가 혼합이 돼서 혼합가스가 실린더 내로 흡입이 들어오게 되겠죠. 이걸 흡입 행정이라고 합니다. 흡입되는 과정을 피스톤이 실린더에서 하사점으로 BDC점이라고 하는데 하사점 아래에 있는 부분이다. 내려가면서 끌어들입니다. 흡입을 합니다. 다시 올라오면서 두 개의 밸브가 닫히면서 압축을 하게 되고 이걸 내려올 때는 흡입 행정, 다시 혼합가스가 들어왔을 때 압축 올라가면서 압축시키는 것을 압축 행정이라고 부릅니다. 강하게 압축시켜 있을 때 스파크 플러그로 한 전기 불꽃 부분이 불꽃을 던져주면 압축되어 있는 혼합가스는 가솔린이 들어가게 돼 불이 붙어서 꽝 하고 터집니다.
이제 터지는 그 힘에 의해서 이 피스톤이 아래로 쫙 내려갑니다. 이걸 압축 행정이라고 그러죠. 폭발 행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동력을 얻게 됩니다.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커넥팅 로드를 거쳐서 크랭크 축을 돌려줄 때에 밑에 크랭크 축이 돌아가면서 회전 동력이 바퀴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다음에 터져서 동력을 발생시켜서 밑으로 내려온 크랭크 축, 커넥팅 로드는 크랭크 축을 돌려주고 돌려주는 힘에 의해서 다시 올라가면서 다 타버린 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킵니다. 이걸 배기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행정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압축행정 한 행정, 압축행정 두 행정, 폭발행정 세 행정, 배기행정 네 행정. 이걸 사행정 기간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사행정 기간과 이행정 기간이 있는데 이행정은 흡입 압축을 동시에 하고 폭발과 배기를 동시에 합니다. 한 번 움직이는 것을 피스톤이 상사점, 탑 데드 센터, TDC점이라고 그러는데 이 TDC점에서 보텀 데드 센터, 바로 BDC점까지 내려갈 때 그걸 한 행정이라고 불러요. 움직이는 거리를 행정. 한 번 내려가고 두 번 올라가고 터져서 세 번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네 번 왔다 갔다 하죠. 이걸 사행정 기간이라고 그래요. 이행정 기간은 흡입 압축을 한꺼번에 하고 폭발과 배기를 동시에 합니다. 이행정 동안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모두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을 동력 발생장치 엔진 기관이라고 불러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상은 제가 더 쉽게 여러분들을 이해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궤도를 잘 이게 앞에 있는 화면을 잘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네 가지 행정이 반복작용을 합니다. 반복을 하면서 계속 동력을 발생시켜서 자동차를 계속 주행시키는 거예요. 네. 자, 동력 발생장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좀 시간이 있으면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말씀드리면 아, 저래서 연료가 들어가고 휘발주차는 가솔린이 들어가고 디젤차는 경유가 들어가서 이렇게 동력을 저렇게 발생시켜서 돌아가는 회전운동을 동력 전달장치를 통해서 바퀴까지 전달해서 바퀴가 돌아감으로써 자동차를 주행시키느라고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력 발생장치 기관에 다를 봤고요. 다음에 엔진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장치, 엔진 각부에 오일을 공급하는 윤활장치, 다음에 과열된 엔진을 냉각시켜주는 냉각장치,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관에 부착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연료장치 살펴보겠습니다. 연료 탱크 내에 있는 연료를 연료 펌프에 의해서 연료 필터를 거쳐가지고 기화기까지, 카우레이터라고 그러죠. 강제 압송을 시켜서 연료를 공급시켜주는 장치를 연료장치라고 합니다. 요거 끝난 다음에 다시 화면에 그림이 나오니까 그때만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윤활장치는 아까 그림에 보셨듯이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이 계속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쇠와 쇠가 마찰이 되면서 마모가 되고 마밀이 되죠. 이때 오일이 연결 부분에 접촉 부분에 오일이 들어가서 마모를 방지해주고 또 계속 마찰이 되면서 열이 발생하죠. 우리 사람 손도 막 비비면은 뜨거워지죠. 마찬가지 자동차 기관 열이 납니다. 이 열을 흡수해주고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일을 공급시켜주는 장치를 윤활장치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자동 변속기는 예, 여러분들이 보는 그 요새 보통 기어를 D나 다음에 혹은 P 또는 또 D 이렇게 저 R 해가지고 자동 변속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오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예, 오일 점검은 예, 그 키로수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그 공업사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발 전 엔진 룸을 열어서 상태를 점검할 사항이라 그러는데 출발하기 전에 그냥 시동만 걸어서 그냥 달려나가시지 말고 출발하기 전에 열은 것처럼 한 1, 2분 정도 시동을 걸어서 1, 2분만 있으면은 엔진이 적정 온도로 팽창이 돼서 온도가 올라갈 때 엔진 쇠가 열팽창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겨울 같으면 한 2, 3분 정도, 3, 4분 정도 해서 예, 엔진을 시동을 걸어놓으면은 상당히 최고의 성능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 전 엔진 룸을 열고 엔진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엔진 오일입니다. 오일이 없으면 새가 열이나 달라붙어가지고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엔진 오일 즉 각종 대시보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계기판을 보고 엔진 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출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냉각 장치는 과열된 엔진을 갖다가 적정 온도로 냉각시켜주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냉각장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냉각수에서 냉각을 시키는 순행식 냉각장치 다음에 공기에 의해서 과열된 엔진을 냉각시켜주는 공냉식 엔진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엔진 온도 게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엔진이 몇 도가 되어 있는가 하고 엔진 온도를 가르쳐주는 게이지입니다. 이 게이지는 보통 H, 히 뜨겁다, C, 콜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H와 C의 중간 정도. 이 온도의 숫자는 75도 내지 85도입니다. 이 온도가 적정 상태로 되어 있으면 엔진의 온도가 적정 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엔진 과열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등은 이제 수온 경고등이라고 대시보드의 앞에 계기판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냉각수는 수돗물이나 깨끗한 증류수를 많이 보충하는데 주로 겨울철에는 부동액을 쓰기도 합니다. 냉각장치의 고장 및 조치를 보면은 라디에이터가 과열 시 캡을 열면 냉각수가 분출돼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 걸기 전에 한번 냉각수를 점검하시고 다음에 중간에 꼭 봐야 할 때는 캡을 확 열지 말고 조금씩 증기를 빼듯이 조금씩 열어서 시간이 지났는데 완전히 열어가지고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연료장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료탱크가 나와 있죠. 다음에 파이프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 바로 연료 필터로 갑니다. 예, 연료 필터로. 여기서 이제 연료 속에 들어가 있는 이물질을 걸러줍니다. 여기 필터. 다음에 연료 펌프가 펌프 작용을 해서 탱크에 있는 연료를 강제로 엔진에 기하기까지, 기하버릇에까지 공급시켜주는 역할. 연료장치입니다. 다음에 냉각장치는 과열된 엔진을 냉각시켜주는 장치. 그다음에 윤활장치는 실린더 내에 과열된 열을 냉각시키고 마찰 부위를 마미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은 유량계가 있는데 오일 게이지라 그럽니다. 기관 맨 하단부에 보시면 오일이 들어가 있는 오일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오일이 적정량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면 가장 가득 차 있는 풀 F자입니다. 예. 다음에 가장 낮은 자리 엠프트 E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F자 가까이 항상 오일이 지켜져 나와야 정상적인 오일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냉각장치 말씀드렸는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린더죠. 피스톤이죠. 피스톤. 예. 다음에 여기 연결된 연결봉을 커넥팅 노드 동력 연결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밑에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이걸 크랭크축, 크랭크샤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올라가서 압축시켰을 때 꽝 터지면은 터지는 폭발력을 받아 쭉 내려오면서 크랭크축을 돌려주죠. 돌려주면 최초의 회전 상하 직선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여기서 변화되는 거예요. 기계적인 동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회전 운동이 동력 전달 장치를 통해서 양쪽 바퀴를 굴려줌으로 자동차가 앞으로 진행한다 그랬죠. 이 부분에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을 냉각시켜주고 쇠와 쇠가 마찰이 있을 때 마모되는 걸 방지해주고 있는 것이 윤활장치라고 그랬죠. 또 열이 나게 되는데 이 열을 냉각시켜주는 장치를 냉각장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냉각장치를 보게 되면은 먼저 앞에 냉각수가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차가운 공기에 의해서 냉각수를 식혀주는 라디에이터. 다음에 앞에 냉각팬, 바람을 끌어들이는 냉각팬. 다음에 밑에 불을 끌어올려주는 워터펌프.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에 운전석에 보면 바로 수온계가 있어서 C와 H, 차갑다, 덥다. 중간 정도 약 75도씨 내지 85도씨가 냉각수도 가장 적정적인 온도다. 간혹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냉각선들이 몇 도냐? 75도 내지 85도씩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기장치. 먼저 배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축전지랑 전기를 저장하는 곳, 배터리. 엔진 시동 시에 시동 모터를 돌려가지고 엔진을 시동하게 해주는 이런 것이 바로 여유 전류를 비축가에다가 전기를 내보내서 전류를 공급해주는 배터리가 있겠고요. 다음에 배터리의 수명이 다한 경우는 배터리 위에 증류수를 보게 되면 바로 배터리 액이죠. 바로 하얀 색깔이 띄면은 벌써 수명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조마장키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조등을 끄고 시동할 때 강한 전류를 시동하기 위해서 전조등 각종 등을 끈다. 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타이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어는 우리 몸의 신체의 신발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계속 쓰게 되면 마모가 돼서 닳아서 못 쓰게 되죠. 그래서 타이어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마모가 되면 전체를 교체해 주거나 또 많이 다른 타이어는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 타이어가 앞쪽과 뒤쪽에 있는데 앞쪽 타이어가 많이 닳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앞바퀴 구동인 자동차는 앞바퀴 타이어 마모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앞쪽에 가급적이면 새 것으로 넣어주고 바꿔주고 다른 거는 뒤쪽으로 갈 수 있도록 타이어 위치를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좋다. 다음에 타이어가 닳게 되면은 노면과의 미끄러짐이 심각해져서 수막 현상도 오고 제동거리도 길어지고 공주거리도 길어지고 정지거리도 길어지기 때문에 마모된 타이어는 빨리빨리 바꿔주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자동차 승하차하기 전에는 항상 자동차 타이어 마모는 일반적으로 항상 봐야 되겠지만 전후방 좌우를 살펴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도록 특히나 후진할 때는 뒤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각현상이 생겨서 보이지 않으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안전할 때 자동차를 승차해서 출발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행 중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는 핸들을 꼭 잡고 급제동을 피하고 기어를 엔진 브레이크를 써가면서 천천히 안전하게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속도가 빠를 때 급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차가 전복됩니다. 또한 바퀴 난 쪽으로 펑크 난 쪽으로 핸들이 심각하게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감속을 하면서 엔진 브레이크로 천천히 안전한 곳으로 우측으로 차를 붙여서 정지해야만 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동영상 및 유튜브 강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책과 함께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도 쉽고 다음에 핵심 체크가 아주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과 함께 공부를 해 주시고 다음 이 책은 저희 출판사가 올해 43년째 계속 베스트셀러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자동차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 3천만 명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따서 삶의 경쟁에 대열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크라운 출판사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 계속 사랑해 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또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여러분들 기대에 부족되지 않게끔 법령이 개정되면 신속하게 개정하고 제도가 개정이 되면 제도를 개정해서 여러분 앞에 항상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